시희가 마중나올 것이라 했는데 이 옷차림은. 대인님이시죠. 저는 태이원의 태이 연운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희 낙찬이 마중 나오기로 하였는데 업무가 다망하여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긴요.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길을 안내해 주시죠. 머무실 곳은 아직 준비 중이니 먼저 태이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터치해 태이원에 진입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 안으로 이동하시지요. 태이원 구경을 터치하면 메인 스토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연태이님, 저와 함께 입궁한 구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 소녀는 현재 시의원에서 등기 중일 것입니다. 태이원 규칙상 시험 비면제 인원들은 추가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유원사님께서 태이원의 시험 면제 제도를 도입한 뒤로 태인이 20년 만에 두 번째로 이 영예를 얻은 사람이네요. 과찬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제약방입니다. 앞으로 자주 드나들 곳이니 오면은 먼저 등록부터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어려워 매우 번거롭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평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제가 조반을 차리려고 하는데 마련해둔 이슬물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단, 지금은 불을 살피셔야 할 때입니다. 이슬물을 다시 구하기는 어려울 테니...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직접 가서 죄를 청하겠습니다. 어화원에 가면 있을지도 모르니 제가 대신 가져다 드리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저야 고맙죠. 이게 바로 이설원 대인이 직접 심은 매화나무겠지? 꽃들이 활짝 피었군. 능지는 이곳에 와봤으려나? 무엇을 그리 유심히 보고 있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저 이 나무를 보고 있으니 지인이 생각났을 뿐입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퇴원으로 들어오게 된 분이십니다. 참, 방금 전 지행당에 사람이 다녀갔는데 정원파님께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지행당으로 갑시다. 어화원에서 흙이 묻었나 봅니다. 먼저 옷부터 갈아입고 가시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별일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옷은 내노라 하는 직조 장인들이 모인 내무부 직조국에서 만든 것으로 비단으로 재단되어 대범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이 옷은 백화주단의 위백이 만든 것으로 천금을 주고도 얻기 힘든 옷이지요. 촉수 기술이 뛰어나 중후하면서도 우아한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세어볼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얘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를. 갑시다. 지행당으로. 왔는가? 정원파님을 뵙습니다. 내가 요 며칠은 태의원에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훈한테 물어보게. 태의원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된 태의일세.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장소각은 왕실의 역대 기록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곳일세. 앞으로 자네에게 맡길 것이니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게. 그리고 연원당 진찰도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네. 난 이만 나가봐야 하니 내무부 등록은 연웅과 함께 가서 하게. 예, 알겠습니다. 도련님!
내가 궁에서는 좀 점잖 케이스라고 했을 텐데. 도련님, 이분은 누구세요? 연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길에서 알려드리시오. 먼저 내무부로 가서 등록부터 합시다. 내무부 등록은 무엇을 등록하는 거죠? 대인께서 비록 시험 면제 제도를 통해 태의원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무려 20년 전의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도성은 관품을 더욱 중요시하지요. 궁 안의 사람들 모두 내무부 명첩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대인도 이제는 이곳에서 생활하여야 하니 당연히 명첩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지요. 입관 시험은 면했지만 다른 시험은 여전히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요. 정확히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요? 지금 저더러 문제를 유출하라는 겁니까? 조심하세요! 송구하옵니다. 밤새 취선궁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손에 힘이 풀린 탓에 꽃병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일이 부주의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취선궁의 귀인이었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실 겁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 부서진 파편들을 치운 후 내무부로 가서 벌을 청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갑시다. 저희도 지금 내무부로 가는 길이니 이대로 도망칠 생각은 마세요. 소인이 어찌 감히... 이곳이 바로 내무부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대인을 시험 보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도련님, 건투를 빌어요. 다녀오마.